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세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 오늘 지흥 씨는 어떤 분들에게는 완전 천국과 같은 장이었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에게는 조금 많이 힘든 그런 장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황 정리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길이. 오늘 코스피는 0.7% 상승, 코스닥은 0.5% 하락으로 뭐 그냥 보통이네라고도 말을 할수 있겠지만, 그런데 오늘 상승한 종목은 불과 30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하락 종목이 무려 2,000개가 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쏠림 현상이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오늘은 더 심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어쨌든 쏠림이 존재하긴 했지만 그래도 코스피는 올랐습니다. 2,629까지 쭉 올라와서 2,650을 향해 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나름 100원 올라서 오늘은 7만원 그리고 60일선을 지지하는 걸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반면 코스닥은 오늘 조금 빠지다가 아래 꼬리 달고 다시 올라오긴 했습니다. 0.5% 하락해 930포인트에서 마무리. 그리고 오늘의 에코프로비엠은 6% 상승. 에코프로는 1.5% 상승으로 증시 분위기가 안 좋은 와중에도 또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도는 나빴습니다. 개인 4,600억 매수, 외국인 매도, 기관 매도, 연기금 매도. 이 와중에 연기금 뭘 샀나 봤더니 삼성 SDI, LG화학, LG엔솔, SOIL, 그리고 SK이노베이션, 2차전지 대형주 플러스 정유주를 사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반면 매도한 거는 오늘 많이 올랐던 포스코홀딩스, 삼성전자, LG화학우, FNF, SK스퀘어 이렇게 매도하는 걸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증시 포인트입니다. 이번 주는 FOMC가 열립니다. 여기서 파월 아저씨가 뭐라고 하느냐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적 시즌도 시작이 되었으니까 내가 가진 기업들의 실적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뉴스는 이거죠. 포스코홀딩스 오늘 날아올랐습니다. 환율은 8.5원 하락해 1280.5원. 그리고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였습니다. 니케이는 1% 상승했지만 상해는 보합권, 항셍은 2%나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물은 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 코스피도 혼조세를 나타내다가 마지막에는 쭉 밀려서 2,000억 매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옵션 같은 경우는 콜옵션을 대량 매도, 풋옵션을 소량 매도해서 걱정이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쇼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2차전지 소재 ETF, 코스닥 인버스, 루닛, HMM, 셀트리온, 포스코 DX, SK이닉스, 뷰티스킨, 케어젠을 매수합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가 진짜 포스코를 위로 올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려 8,700억이나 하루 만에 땡겼네요. 그리고 외국인입니다. 삼성전자, 에코프로, LG엔솔,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인터내셔널, 영풍재지, 나노신소재, SK이노베이션, 하이브, 현대차를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입니다. SK이노베이션, LG엔솔, LG화학, 에코프로, 삼성 SDI, SOIL, 에코프로비엠, 한미반도체 이렇게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700억, 2,000억 이렇게 포스코홀딩스를 매도를 했습니다. 주요 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실적 발표가 있고, 카카오 게임즈 RS 출시가 됩니다. 다음으로 수요일입니다. FOMC 회의가 발표, 버넥트 신규 상장, 삼성전자 언팩 행사가 개최가 됩니다. 오늘의 섹터입니다. 말해 뭐 할까요? 포스코와 친구들, 그 외에는 전부 다 나빴습니다. 저 포스코 친구들이 매우 좋았습니다. 양호한 실적 발표 플러스 2차 전지 소재 기업 기대감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한가 도착, 포스코 스틸리온 23% 상승, 포스코 홀딩스 이 무거운 기업이 26% 급등, 포스코 퓨처엠 10%나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리튬주가 좋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리튬 확보 움직임에 금양 16% 상승, 웰 바이오텍 7% 상승, 하이드로 리튬 6% 상승, 미래 나노텍 6% 상승, 그리고 2차전지 당연히 좋았겠죠. 특히 장비주가 연일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자비스 상한가 도착, DNT 23% 상승, 하나기술 9% 상승, 코인테크 8% 상승, 오크라 재건주가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크라의 원팀 코리아 8월에 파견을 한다고 합니다. HD 현대 인프라코어 5% 상승, HD 현대 건설기계 6% 상승, 정유 관련주가 좋습니다. 최근 무더운 날씨로 인해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연말 유가가 100달러 간다, 이러한 전망도 또다시 나온다고 합니다. SK이노베이션 11% 상승, SOIL 2% 상승. 아이폰 관련주가 안 좋았습니다. 최근 들어 증시가 조금 안 좋기도 했는데 아이폰 출시가 지연될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이 또 나왔다고 하네요. LG 이노텍 1% 하락, LG 디스플레이 2% 하락. 의료 AI 관련주인 JLK 17% 상승합니다. 뇌졸중 솔루션으로 매출 급증 기대 플러스 비급여 적용 전망까지 긍정적 분석 계속 나온다고 합니다. 반도체 관련주인 ISC 10% 상승합니다. 가파른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재지 관련주인 영풍재지 13% 급등,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업체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KT 서브마린 12% 상승합니다. 흑자 전환 소식에 상승을 했고요.
그러면 HMM 7%나 급락합니다. 1조 원대 연구채 전환 소식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가 띄워놓고 쭉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반면 원전주인 BHI 이 녀석도 비슷하죠. 주가 띄워놓고 16% 규모의 전환 청구권 행사가 나오며 급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상장주인 뷰티스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공모가 26,000원인데 종가는 32,600원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지만 하지만 초반에 매도를 했다면 한 주당 3만원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청약하시고 그리고 배정받으신 분들 전부 다 좋은 가격에 매도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의 시황전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하이요!